강원도지사의 이영표 재계약 거부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이사인 홍석표 강원대 교수는 팀 성적도 좋고 경영 실적도 좋고 팬도 좋아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할 명분이 없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따져보겠다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강원FC 서포터스 나르샤도 이영표 대표 연임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르샤는 도지사 면담 요청에 강원도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에 서명지를 들고 강원도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